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감사해요. 정말요? 진심으로. 저희도 감사해요. 네. 뭐 내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는데 아니요,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만나서 이 반가운 사이들이 있다는 게 우리 인생길 건너가는데 큰 도움이 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고맙단 말처럼 좋은 말이 없죠.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확히 그 어원을 잘 모르겠는데 고맙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제 저는 충분합니다.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런 뜻까지 있다고 그러네요. 아, 저희 그거는 아니에요. 네, 별로 아니에요. 고맙지 않을 아직 안 충분해. 네. 그렇게 따진다면 저희는 고맙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감사함이라고 하는 감정이 생겨나는 거는 우리의 인생이 늘 그 행복하기만 하면 감사의 느낌이 그렇게 진하게 안 올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당연하니까. 그렇지. 내가 누리고 사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감사의 느낌이 곡진해지기 위해서는 고통을 경험해야 합니다. 왜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라야 진짜 감사할 수 있는 네. 거죠. 살다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이 소중한 것을 알고 또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지 몰랐는데 그가 자리를 비우고 나면 그가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지 맞아요, 뒤늦게 맞아요. 알곤 하죠. 저 신학교 때 우리 학장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밤에 함께 그 빈소를 지키고 있는데 교수님 한 분이 그러셨어요. 살아계실 땐 잘 몰랐는데 떠나시고 나니까 학장님이 우리 곁에 계셨던 천사인 것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인생에 고통이 없다고 한다면 감사 또한 없는데 네. 여러분 그래서 이 그 감사의 여러 가지 그 징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내가 뜻하지 아니한 고통이 내게 찾아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는데 해결의 길이 보이질 않는 거죠. 그때 어떡하죠? 내 가능성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하늘을 바라보죠. 네. 그렇죠. 탄식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면 네. 제가 이렇게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원하죠. 네. 그런데 마침내 그 고통이 지나갔어요. 그때 뭘 하냐면 고맙죠. 네. 그래서 서원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그 감사는 개인의 감사이기도 하지만 네. 그것이 자기의 감사가 사회적 감사로 보편화되기를 소망하며 노래를 불러요. 네.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감사시의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는 시도 그런 감사시의 하나입니다. 네. 오리엔테이션은 됐죠?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38편입니다. 오늘 수업 시편 87강 낮은 자를 굽어보시는 하나님. 짧은 시인데요. 정규시부터 한 두 절씩 나눠 읽을까요? 네. 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감사 시의 구조는 비교적 이제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똑같지는 않지만 네. 대체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네. 맨 처음에 시의 맨 처음에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네. 그렇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이런 말로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사의 표현이 나오고요. 그게 이제 도입이에요. 내가 감사하는 이유가 뭔지 주제가 제시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위험과 어떤 고통 속에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전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모든 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통과 위험 속에 있었는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셨는지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개인의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 인식으로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네. 하나님이 동일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 이런 것들이 이제 감사 시의 보편적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점점 그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찬양의 내용이 확장되어 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동심원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네. 동심원 그 수학에서 나온 말 아닌가요? 네, 뭐 수학도 좋고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면 호수에다가 돌 하나를 던졌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돌이 떨어진 그 자리에서부터 원이 네, 그렇죠. 물결이 쭉 네. 번져가죠. 많은 원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동심원이죠. 네. 중심이 하나인 다양한 원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동심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내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네. 거기에서부터 정규시라고 하는 원 하나가 만들어지고 미란시의 네. 원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각자는 서로 다를는지 몰라도 그 원이라고 하는 중심 가운데서 하나로 됐던가 할 수 있죠. 네. 전에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이런 거죠. 원이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 이제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네. 그리고 이걸 이제 여기 원주에 사람들이 저마다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에 있는 사람과 여기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멀죠? 네. 멀리 있어요. 별로 무관한 사람처럼 보여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을 향해 걷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만나죠.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죠.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을 구성하는 순간 네. 나와 무관한 사람이 없어져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신앙의 신비라고 얘기할 네.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심운동도 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을 향한 구심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늘 구심운동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얻은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가야 돼. 원심운동도 해야 돼. 그죠? 밖으로 나가는 원심운동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얘기하고요. 네. 선교의 내용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네. 그렇죠?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가야 하는 거죠. 네. 이 구심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가 아니라 나의 영성을 깊게 만드는 일이겠죠. 네. 그렇죠? 이 구심운동을 하는 삶을 가리켜서 순례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을 향한 순례이죠. 네. 이 순례의 내용은 사랑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순례자들은 감사하며 살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 그 신앙생활의 두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네.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계의 중심이 누구라고 하냐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선포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죠. 네. 다시 얘기하면 가장 연약한 자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네. 놀라운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 연약한 이들을 중심으로 놓고 살게 될 때 세상에 평화가 옵니다. 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한 집안에 어린아이가 있어요. 갓난아기가. 그러면 모든 집안의 관심이 어린아이에게 집중되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웃게 되죠. 네. 또 노인 한 분이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자녀들이 전부 거기에 집중해서 돌봐드리게 되죠. 연약한 것이 중심일 때 평화가 와요. 그래서 강자가 중심이 될 때는 평화가 없어요. 네. 그 속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처 입은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있는데 계시록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주변에 네 생물이 있고요. 그것은 뭐냐면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주변에 둘러서 있어. 그런데 네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찬양하는 노래소리. 그러자 그 다음에 노래가 확장돼 가요. 그래서 누가 찬양을 하냐면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중심에 계신. 그리고 이 노래가 점점 동심원적으로 커져가지고 누가 찬양하냐면 하늘 위에 있는 그리고 땅에 있는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온갖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비전이 난 늘 상상할 때마다 감동적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운데도 그런 거 있죠. 주 하나님 네, 지으신 그렇죠. 모든 세계, 그죠? 네.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거기는 그 흘러가는 신의 물도 하나님 영광을 찬미하고 여러분 이것이 시적 언어처럼 보이지만 본질의 세계, 실제의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관념이 아닌 몸으로 느껴져요. 네. 이게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있구나. 미란 씨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저는 왜 성경책 읽었는데 왜 그 대목을 한 번도 못 읽었죠? 계시록에 나오는데. 와, 아니 근데 지금 네. 말씀으로 이렇게 네. 듣는데 정말 그 말씀의 그것들이 지금 이렇게 상상의 날개 이렇게 되니까 너무 여기 안에서 막 감격이 막 일어나요. 저도 그렇죠. 네. 그렇죠. 정말로 이제 그런 그 어린 양 찬양이 나오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한 계시록 5장을 읽어보시면 네. 그 대목이 이제 쭉 나옵니다. 네. 아주 아름다운. 난 그래서 인생이 답답할 때마다 그 광경을 생각해요. 중심이신 어린 양이 있고 어린 양 주변에서 찬양 화답하고 온 우주가 찬양하는 네. 그 세계. 그죠? 생각만 해도 좀 감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좀 어려움 겪어도 우리가 그런 찬양 속에 있다고 한다면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찬양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하고 얘기하죠. 네. 평범하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심으로 이 말이 턱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는가. 그렇죠. 네. 전심으로. 이것은요, 막 힘줘가지고 부른다는 얘기는 아닐 거고, 네. 내 마음을 다 하여서.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찬양하는 걸 들으면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듣고, 노래 잘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는데, 네. 어떤 사람이 찬양하면 노래 잘 못하는데도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 맞아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거 있죠. 제가 아주 오래 전에 홍천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네. 설교자로 부름을 받아서 갔습니다. 제 그 형님, 선배 형님이 목회하고 있던 곳인데요. 조그만 예배당인데 가서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떤지 제가 잘 몰랐어요. 네. 갔는데 이제 이 안에다가 설교할 원고를 넣고 가서 설교단 앞에 딱 서서 회중을 바라보는 순간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없어. 접어서 도로 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 70, 80 대신. 네네. 그래서 이제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는데, 네. 그 전에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할머니, 네. 할아버지들이. 네. 그런데 시골교회 특유의 그 재미가 있습니다. 먼저 나오신 분들이 어서요, 나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나오셨어요, 네. 이분들이. 근데 찬양을 하는데, 그 썩 잘하시지 못하죠. 근데 한 분이 이상한 소리를 내. 꺽꺽거리는 소리를 내시는데, 왜 저러실까? 그러고 어쨌든 찬양을 듣고 예배 잘 마치고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그 무궁화를 보급하고 그랬던 일제시대에 네. 남궁억 선생님이 계세요. 예, 예. 한서 남궁억 선생님.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예. 남궁억 선생님의 제자야. 아. 그래서 독립운동하고 그러다가 선생님 따라서 독립운동하다가 붙잡혀 들어가서 고문당해서 고막이 터져서 듣질 못하시고 그런 분이니까
당신의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언제나. 그러니까 옛날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찬양을 기억하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남의 소리하고 안 맞아요. 근데 그게 이상한 감동을 주잖아. 그것이.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 뭐 요한씨나 정규씨나 다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는 사람들이지만 잘하는 노래가 아니라 맞아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찬양. 맞습니다. 그죠? 예. 그 마음을 확 움직이는 찬양. 그건 뭐냐면 자신들의 진정이 들어가 있는 찬양이지. 네. 진정이 들어가 맞아요. 있는. 그죠? 그래서 저는 막 꾸며가지고 부르는 사람들 찬양을 들으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좀 힘들어져요. 맞아요. 여러분도 그런 느낌 들 때가 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정말 힘들어. 그런데 네. 담백하게 부르는데 마음을 확 움직이게 만드는 맞아요. 그런 곡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저 같은 경우도 주일 예배를 저희 친정 부모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조그만 교회예요. 근데 성가대에서 성가대 이렇게 이름을 보니까 딱 다섯 명이 앉아 계셔요. 근데 나를 지키신 이가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렇게 이 찬양을 부르시는데 뭐 소프라노 알토 뭐 이거 뭐 이게 다 섞여서 이렇게 들리는데 저는 저희 신랑한테 여보 너무 은혜스럽지 않아? 이렇게 했더니 그 다섯 명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가슴으로 부르는데요. 그 찬양이 정말 맞아요. 대형교회에서 어떤 찬양하는 그 찬양의 그 그러니까 뭐 장엄한 오케스트라 뭐 수백 맞아요. 명의 찬양단 네. 막 하는 그 찬양보다 다섯 명의 찬양이 더 은혜스럽게 맞아요. 들릴 네.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 찬양 잘못됐다 그 얘기가 네.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여하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의 언어도 상투적인 언어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입을 열면 드르륵 하고 맞아요. 나오는 게 맞아요. 별 생각 없이 맞아요. 기계적으로 막. 기계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아무개는 기도를 참 잘해 그러는데 네. 제가 보기엔 하나도 잘하는 게 아니야. 맞더라고요. 떠듬떠듬 얘기해도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맞습니다. 얘기가 그죠? 그게 진정한 기도라고 볼 수 네. 있어요. 근데 이 시인은 지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를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다면 네. 우리 삶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내가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이 심정의 자리에 가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여러분 이게 낯선 얘기입니다. 아니 신들 앞에서 찬송한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리지? 그죠? 네. 어떤 신들이에요 이게? 우상들 앞에서. 아 우상들 앞에서 찬양하면 좀 이상하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번역본에 따라서는 네.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는 이 신들을 천사들 앞에서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고요. 그렇죠. 또 임금들 앞에서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보면 네. 임금이 앉아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거나 그럴 때 네. 신하들의 자리가 쭉 있죠. 그렇죠. 네. 여기 신하들의 자리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어전 회의를 생각하면 되는데 옛날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치 우주에 계신 임금님이 그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어전 회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찬양을 한다는 거지 지금. 와. 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네. 그 앞에서 내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하고 말하는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서원을 했어요. 고통받을 때. 네. 그리고 그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가 친척들과 더불어서 소원을 갚기 위해 하나님 전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하나님 성전이 보여요. 그 앞에서 감사하죠. 그러니까 성전 그 자체를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고 순례자로서 순례의 중심인 그곳에 와서 그렇죠. 그곳에서 나를 만나주실 그 하나님. 하나님이 뭐 거기만 계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로 정해졌던 그곳에 향하여서 찬양하는 거죠. 이 시인은 지금 그런 노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찬양의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네. 이 말은 항상 무엇과 관련되냐면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은 언약과 관련되는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정규 씨하고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 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네. 이게 인자함과 성실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주 앞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얘기가 또 나오네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 그렇죠? 말씀.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대. 이렇게 이제, 그렇죠? 네. 표시를 하자면 이게 이제 더 높게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말씀은 곧 이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게 좀 애매해. 히브리어 구조라고 하는 게 상당히 애매하긴 한데 네. 그래서 여러 번역본들을 우리가 참조해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당신의 이름과 말씀을 모든 것 위로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죠? 훨씬 알아 대조되고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둘을 함께 놓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가톨릭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고 새 번역은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름은 그 존재 그 자체입니다. 네. 존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름과 존재와 말씀은 하나로 통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다우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러분 정말 그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셨다. 네. 고맙죠. 또 어떤 얘기였습니까?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셨어. 강하게 하셨다. 여러분 나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셨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만 하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 독립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립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독립이 아니라 네. 의존하지 않고 설 수 있는 성숙한 존재가 돼요. 이게 성숙이라고도 얘기하셨어요.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지간히 자라면은 이제 부모 품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네. 날마다 부모 무릎에만 앉아 있고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 주길 바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셔서 든든히 서게 하셔서 네. 그래서 나는 당당하다. 이 말 참 좋아요. 네? 당당하다. 응? 굳세다. 네. 그런 얘기. 드레지다. 응? 이렇게 얘기하죠. 드레지다. 이런 말 처음 들어봐요. 네. 드레지다라고 하는 말. 무게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드레지다. 당당하다고 하는 말 속엔 드레짐도 있어요. 드레지다. 무게가 있는 거야. 무게감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든든해야 돼. 자기 속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배가 흘수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물에 잠기는 그 선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배가 가벼우면 네. 무게 중심이 위로 올라와서 그렇죠. 파도가 치면 넘어가기 그렇죠. 쉽죠. 네. 그래서 이 그 배 밑바닥에다가 네. 물 같은 걸 채워요. 네. 짐을 채우거나 그걸 뭐라고 한다고 얘기했어요. 바닥짐. 네, 바닥.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밸라스트라고 하는 바닥짐을 네. 채워요. 그래야 이게 밑으로 쭉 내려가죠. 네. 그래야 파도가 쳐도 넘어가지 않는 거죠. 이게 바닥짐이 중요한데 내가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 바닥짐이 생긴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하게 만드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용어 드레진 거예요. 내가 무게감이 딱 있고. 그죠? 그 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짐이랑 다른 짐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 삶을 든든하게 해주는. 그죠. 내 삶을 당당하고 드레지게 만드는 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뜻이 들어가면 사람이 태산처럼 보여요. 뜻을 가지고 맞아. 있는 사람은. 여러분, 녹두장군 전봉준이 네. 일제에 붙잡혀서 잡혀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관원들에게 붙잡혀가는 네.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잡혀가는데 딱 앉아 있는 모습이 그분 키가 크지 않거든요. 네.
태산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아, 왜냐하면 그 속에 뜻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체격은 산만한데 뜻이 안 들어가가지고 왠지 부실해 보이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아요. 아, 그렇죠. 아, 내가 몸이 크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아, 녹두장군 같으신데요. 아, 선생님은 네. 진짜 딱 그런 느낌이 있으시죠. 네. 아, 그래요? 네, 네. 그럼요. 뭘 먹고 싶어서 그래? 비타? 네, 어쨌든.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정말 그 아,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당당하고 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렇게 말합니다. 네. 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왕들의 감사, 나 개인의 감사가 세상 모든 왕들의 감사로 확장되고 네. 있는 네.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이것은 사실은 왕들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행되어 간 것이 아니고 뭘 통해서 이행되냐면 하나님의 어무이하심을 경험한 다음에 얻게 되는 당도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게 바벨론이거든요. 네. 느부갓네살 임금이 등장합니다. 네. 느부갓네살 임금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 다음에 비로소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한 노래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재밌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그렇죠. 여러분 이제는 얘기 안 해도 다 잘합니다만 고대 세계의 전쟁은 신들의 싸움이라고 여겼어요. 네. 그러니까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패배처럼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그 바벨론의 군주인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훼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고 그렇죠?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노래합니다. 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네요. 아이러니죠. 네. 다리오 왕의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네. 다리오 왕의 그 얘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자굴 속에 그렇죠. 던져졌던 다니엘이 네. 멀쩡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자굴에서 들어올린 다음에 다리오 왕이 하는 얘기예요. 다니엘 보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나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디로 가야 하냐면 네. 우리 잘 아는 사람끼리 우리끼리 아, 정말 대단해 참 좋으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네. 초차도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찬미할 수 있기를. 아멘. 아멘. 아, 이거 진짜 아멘이 절로 나오네요. 그죠? 그게 정말 멋있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 이청준 선생님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소설가 이청준 선생님의 소설 가운데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네. 소록도 아시죠, 여러분? 네. 소록도에서 이제 그 바다를 간척하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 얘기인데, 제목이 아이러니하잖아요. 당신들의 천국.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나는 거기 못 있는, 네. 천국에 못 있는. 네. 나는 거기 없는 거죠. 네. 나는 늘 배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당신들의 천국이야. 근데 오늘날 많은 외부의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그런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당신들의 천국. 교회를 잘 지어놓고 그 속에서 잘 누리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신들의 천국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네. 아니죠. 그래서 당신들의 천국이 아니어야 돼. 그치. 그래서 우리의 선교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를 적대하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멘. 이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세상의 임금들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입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그들이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건 카보드죠. 카보드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훼손되었던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명예롭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예언서는 끊임없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말라기를 보더라도 1장에 그런 말이에요. 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크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이 그 백성들, 당신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로 말미암아 훼손되었지만 네. 그러나 나 스스로가 그 이름을 회복할 거다.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에 정말 놀라운 대목은 어디에 나오냐면 6절입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계속 해왔던 얘기이기도 한데요. 네. 그때 높은 곳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공간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유를 넘어서는 어떤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 규정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네. 그래서 여러분, 노자를 보면 춘추 전국시대의 현인인 노자의 그 글을 보면 도덕경의 1장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군요. 예. 네. 주옥 같은 말입니다. 네, 네. 그렇죠. 도가, 네. 어떤 말이냐면 도라 이름하는 것은 이미 늘 그러한 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네. 도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온전히 다 담아낼 수가 없어. 다시 얘기하면 인간의 언어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미란 씨가 딸을 사랑해요. 그죠? 네. 그 딸을 어떻게 사랑하냐고 얘기하면 그쵸, 표현할 수가 없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표현할 수 없는 거지.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건 불완전해져요. 그렇죠. 그거야. 바로 도가도 비상도야. 네. 도라고 이름하는 씨. 순간 그건 늘 그러한 도는 아니야. 이름이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그건 늘 그런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다. 인간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의 그 윤리적 질서 속에 가둬두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이러저러 한 분이어야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오만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셔. 초월적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높은 곳에만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떻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낮은 자를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아멘. 자, 이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 것이 행복한 것이 여기에 있어요. 네. 세상을 초월하여 계신 분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아주 그 비근한 일상에 대해서 하나님 모른 척 하는 분 아니에요. 네. 그죠?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 들으시거든요. 네. 그들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시고 개입해.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연루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부를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 하나님 그럴 때 오바마 넌 중요하니까 뭐 그리고 내가 하나님 그랬더니 넌 좀 잠깐 있어 그런 분 아니라 그 얘기지. 그렇죠. 그죠? 네.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의 신음소리를 가장 예민하게 들으시는 분이라는 네. 거죠. 하나님이. 네. 이게 정말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 고백 하나, 여호와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뭐와 관련되냐면 4절에 나오는 세상의 모든 왕들과 대조돼요. 왜냐하면 그 왕들은, 세상의 모든 왕들은 되게 네. 어떠냐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낮은 현실을 잘 보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모르죠. 근데 그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을 지금 지켜보고 네. 계신 것이죠. 네. 일부러 이제 대조를 해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해 변혁의 씨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인간은 가늠할 수가 없어요. 네. 도저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을 높이 계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높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에게 온전히 다 알려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는 뭐라고 하냐면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숨어 계신 하나님. 그거는 우리하고 숨바꼭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한 말이에요. 히든 가십니다. 숨어 계셔요. 네.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숨어만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하고 관계 맺기가 어려운데 그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당신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뭐라고 하냐. 계시라고 얘기해요. 계시는 그런 거예요. 계시. 계시를 영어로 미안합니다. 레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레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리빌, 드러내다 그런 네.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계시는 내가 하나님을 여러 제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냐면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셔요. 그렇죠? 비천한 자들. 그래서 애굽으로 인도하실 때 그때 나타나셨던 거죠. 그렇죠. 네. 이런 분이죠. 그래서 뭐냐면 신학 박사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냐면 초월적 가치를 보여줘요. 역사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가리켜 보이는 그 방향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그 방향으로 정의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오리엔트 돼야 한다. 네. 그 얘기죠. 우리를 정의하는 거죠. 네. 정의. 이렇게 정의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높으신 하나님이지만 가장 낮은 것을 내다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형상화된 것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아멘. 그렇죠. 이것을 케노시스 기독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비움.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얘기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거대한 역사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 속에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전개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게 열려져요. 그러니까 내가 환난 가운데 다닌다 할지라도 난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숨을 내 속에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신학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 합니다. A flat tire theology라는 말 쓰는데 flat tire가 뭐냐면 바람 빠진 타이어. 바람 빠진 타이어죠. 예, 예. 우리가 빵꾸 났다고. flat tire. 여러분 네. 그 저기 빵꾸 났다고 그러면 안 돼요. 뭐라고 하지? 어쨌든 바람이 펑크. 빠지면 펑크가 납니다. 펑크 난. 네. 펑크 나면 네. 운행 못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운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숨을 우리 속에 불어넣는 거지.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환난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난 두렵지 않아. 왜? 내 속에 숨을 불어넣으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내게 보상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한번 고백하죠.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마지막 간구가 뭐죠?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삶은 곤고하고 여전히 적들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지난날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지난날에도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아멘. 이후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이제는 든든한 삶을 살게 되죠.
든든하다는 말도 있지만 아까 뭐라고 얘기해요? 당당한. 당당. 드레진 삶. 드레진 삶. 무게 있는 삶. 그러니까 휘뚝휘뚝하지 않고. 그렇죠. 세상에서 어떤 그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해도 그것 때문에 휘뚝휘뚝 바뀌지 않고 휘뚝휘뚝. 든든하게 서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아멘. 그렇죠? 아멘. 여러분, 저 절대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아멘. 이 사실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시인처럼 이런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아멘. 오늘 수업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원래 저희 그 수업 시간에 주로 은혜 받아서 우는 울보가 미란이 누나인데 네. 오늘 이 누나가 계속 울어. 네, 오늘 왜 이렇게 오늘 좀 나눠주세요. 왜 그런 거예요 오늘? 네, 아니 뜻이 없어서 내 안에 뜻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눈물이 나왔고 그 동심은 안에 계신 그 분이 피 흘리는 어린 양이라는 게 너무 계속 눈물이 났어요. 아니 경규 씨 마무리하시죠. 저 안 돼 지금 마이크 꺼졌어요. 자 여러분 우리 힘냅시다. 네 당당하게. 이번 주 퀴즈입니다. 선교여행의 동역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번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 2번 스데반의 죽음, 3번 마가 요한의 합류 여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